창의력 있게 이걸로 잘 이렇게 창의력 있게 놀아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한테 어떻게 좀 그것도 창의력이 네.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놀아줘야 네, 되죠? 네, 그런 걸 물어보실 줄 알고 제가 네. 한번 차트로 네. 아, 이거 중요한 차트네요. 네, 좀 자세히 만들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 방법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네.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또 얼마나 내가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창의력, 상상력 키우는 네. 놀이네요. 네.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라라는 아. 것이죠. 자신만의 놀이. 엄마가 다 만들어주지 말고요. 네. 자신만의 놀이를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아이가 보통 놀이를 하다 보면 지루하다고 하면서 요새는 너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그런 놀이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놀이 안 주면 애가 아 재미없어. 엄마 스마트폰. 다 그런다고요. 아주 애기들 또 네. 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지 마시고 아이가 다소 지루하더라도 자 이걸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 생민이가. 네. 그러면은 아이가 그러다가 그래도 재미없어. 아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생민이는 떠올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죠. 아. 지루하다고 불평해도 엄마가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애가 지루하대 그러면서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그 장래 희망 있잖아요. 하고 네. 싶어 하는. 네. 뭐 애들 자꾸 바뀌긴 하지만, 네. 뭐 비행사가 되고 싶었다가도, 뭐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가도, 제빵사. 뭐 그런 아이가 꿈꾸는 것을 해볼 수 있게 상자나 담요로 소재를 제공한다라는 것이고요.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또 미술장 상자 같은 것을 예, 준비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낡은 옷이나, 그런 것들이 가득한 예쁜 상자나 바구니를 준비하고요. 아이의 공간을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기도 하고. 음악으로. 저는 제가 이제 이걸 굉장히 어머님들한테 많이 그 임상 현상에서 강조하는데요. 예. 부엌에서 엄마가 일 많이 하잖아요. 네. 또 빨랫감 많이 정리하시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곳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아. 아이하고 같이 빨래를 접기도 하고 네 모양대로 한번 접어봐. 라든지. 자, 네가 한번 엄마 좀 도와줘. 자, 손가락과 젓가락을 좀 놔줄래? 아니, 저희 딸한테 빨래 넣는 거 저는 제가 힘들어서 네 옷은 네가 널어 이렇게 시켰더니 너무 재밌어하면서 놀더라고요. 이게 표정을 이제 달리하지. 예. 자, 네 옷은 네가 널어볼까? 뭐 그런 식으로 아, 이제 그렇겠지, 짜증스럽게 하시지 말고요. 네. 현장 학습 떠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예전에 뭐 우리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체험 학습 같은 데. 네. 자, 이야기를 읽어주고 읽어주고 끝 하지 말고 자 이제 네가 얘기를 이 사이에 좀 이상한 거 있지? 공간을 좀 채워서 이야기를 꾸며봐. 네. 그렇게 격려합니다. 자, 이런 놀이들이 바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유놀이는 그 발달 과정 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아이들은 더 머리가 좋아지고 더 창의력 있고 더 상상력이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엄마표 창의력 놀이로 유명하신 분 김주현 씨네 집으로 놀러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주현 씨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냐고요? 그건 바로 파워블로그 엄마표 창의력 감성 놀이터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어린이집 방학을 하게 되면서 가재물이 있더라고요. 가재물에 재활용품 만들기가 있는데 사실 자신도 없었고 뭘 해야 될지도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애 우유 마시다 보니까 우유곽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우유곽을 씻고 아 이거로 애들이 좋아하는 걸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펭귄을 만들었어요. 7살과 4살 활동적인 아들 둘을 둔 주현 씨는 어느 날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놀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우리 재현이 문화센터에서 쓰고 오늘 어땠어요? 아니요, 재미없었어요. 아이들 한마디에 자료 수집에 나선 주현 씨. 만드는 거는 제가 생각나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마다 발달 단계가 다르고 좋아하는 관심사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보고 만드는 것보다는 제 아이디어 스스로 우리 아이들에 맞게 제가 만들어주는 편이고요. 오케이. 재현아, 재현아, 엄마랑 우리 재밌는 놀이 한번 할까? 네! 주현 씨가 찾은 방법은 바로 재활용품을 이용한 놀이도구 만들기였습니다. 나왔다!
거는 마트 가서 아이들이 때를 안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다 사주고 싶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캐릭터 제품을 출력을 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면 우유가게에다가 캐릭터 제품을 오려서 만들면 아이들은 또 그게 캐릭터 자기만의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가서도 사달라 소리도 안 하고 때 쓰는 것도 없고 예,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 아이들도 자기가 스스로 만드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럼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 놀이는 테니스 라켓 만들기. 기다란 스티로폼 막대를 구부려서 끝을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끝은 호일로 싸고 윗부분을 노끈으로 얼기설기 엮어주면 테니스 라켓 완성! 가볍고 안전한 라켓, 그리고 풍선 하나만 있으면 창의력과 감성이 쑥쑥! 아니, 근데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아이들이랑 밖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를 하러 가거든요. 물풍선하고 바구니만 있으면 해결되는 놀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동생은 가까이에서, 형은 멀리서. 정말 손재주 없고 자료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책 보고 아이와 같이 만들다 보니까 오늘 아이가 자는데 침대 머리 위에 그 펭귄을 꼭 안고 자는 거예요. 아, 이게 아기가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한테 참 소중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엄마들이 같이 그렇게 만들고 아이와 교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